안녕하세요, 리케이시입니다. 오늘은 네트에서 받은 인디게임이라고 하는 인사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. 소년 혼자 나홀로 걸어가네요. 점프. 그래픽도 상당히 좋고, 그 다음에 모션 같은 것도 되게 부드럽네.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어요. 걸리면 안 되는 건가? 도망치는 게임인가요? 역시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아. 모바일 게임 치고는 재밌는 것 같아. 어떻게 하지? 밀어서 이걸 또 밀 수 있네. 소년의 힘이 되게 세네요.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습니다. 이거를 미는 것 같아요. 얘를 밀어서 그래픽이 엄청 좋네. 개가 떨어졌네. 이거 내가 죽기는 거지?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. 스토리는 나중에 나오겠죠. 소리 사운드도 되게 좋은 것 같아. 집중이 잘 되고. 차가 따라옵니다. 있습니다. 길 있나요? 길은 없네. 소년이 왜 쫓기는지는 모르겠네. 그냥 이유 없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. 어디에 쫓기듯이, 누구에 쫓기듯이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. 부담한다. 잘못했나? 걔는 왜 계속 따라, 뛰어!
떨어졌네요. 왜 얘를 주인공을 왜 계속 그럴까요? 주인공이 뭔가 이유가 있겠죠? 아직까지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쫓기는 신세네 주인공. 지금까지 재밌습니다. 게임. 돼지가 왜 죽어 있지? 이것도 뭐 방사능 뭐 그런 건가? 소년 나이대는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데 달리기랑 점프력이 엄청 높네. 그래픽도 굉장하고. 여기 옥수수 숲인가? 모바일 게임도 되게 이제 그래픽이 되게 정말 좋아졌어. 뭐 따로 무슨 소리지 이거? 뭐가 따라오는데? 줄. 여기 들어가는 거네. 뛰어내려. 적도 안 왔네. 됐습니다. 그랑블로 저거 떨어뜨린 것 같은데. 심장이 맞다면 아까 소리 나는 것들 걔네들이 뭔가 할 것 같아. 있다. 안 떨어져? 떨어졌다. 게임 되게 잘 만들었네. 그래픽도 되게 좋고. 통에 넣어야 되나 보네. 게임은 무지 잘 만들어. 병아리 친구들은 나랑 같이 함께 하는 건가? 모션도 굉장하고 그래픽도 분위기도 최고입니다. 오, 돼지 시체들이 있지?
몸이 빠진다. 점프해서 가야지. 모바일 게임이 웬만한 PC 게임, 비디오 게임보다 괜찮은 거 같아. 게임이 정말 대단합니다. 밖으로 나왔습니다. 이게 인디 제작사에서 만든 인디 게임이라니 말이 안 되는데요. 제 사람들 같은데? 아까 그 기기인가 뭐 사람들 이상하네. 상태가 끈이 내려 줄이 내려왔습니다. 병아리 소리. 병아리가 아니네. 참새. 저 위에를 떨어뜨려서 뭐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. 안 봐도 비디오. 어떻게 올라가냐.
형제 이거 게임 설명이 안 나오네. 단순해서 한다는 건가? 게임 자체는 친절하지 않은 편이네. 뭐야? 얘를 밀면은 나무가 부서져겠지? 이런. 이 정도 높이면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었네. 이거는 괜찮고 조금 죽고. 재밌습니다. 지금까지도 재밌네요. 뭐야? 이건 안 죽어? 어이없네 이거. 뭐지? 아무 의미 없어요. 캠 자체는 재밌습니다. 되게 문을 열고 저걸 쓰는 것 같은데. 게임 자체 분위기가 어두운데 재밌습니다. 사람들이 있네요.
사람들이 왜 저러지? 사람들 상태가 이상한데, 아마 주인공이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 같은 느낌. 사람들이 좀비인가? 그 내가 조정했던 헬멧 쓴 사람들이랑 똑같네. 스토리는 뭐지?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거지? 사람이 쓰러져 있어. 사람 죽어 있네. 전기를 켜야 되네. 전기를 키면 왠지 로봇도 움직일 것 같은데.
이게 어떻게 살아? 그 높이에서 죽었는데. 아, 좋게. 터부 달리기가 있나? 나 엄청 빨리 뛰었는데. 게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. 이제 내가 볼 수 있나? 도통 모르겠네. 이걸 어떻게 풀까요?
키시 인사이드 엽서에서 받았고요. 재밌습니다. 8,900원인데 하실 분들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습니다. 이만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